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산다는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였다. 음산하기만 한 공동묘지 분위기. 그리고 어? 이것들은 뭐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곳은 무덤? 정말 이 공동묘지에 사람이 살긴 하는 걸까? 한참을 헤매던 그때 불빛이 포착됐다. 일단 재빠른 확인을 위해 불빛 가까이 다가간 제작진. 집이래요. 정말 공동묘지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게다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관 위에서 이렇게 쉬는 게 편해요. 무덤 마을에 처음 오셨나 봐요. TV 특종 사상 이런 곳은 없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가장 으스스한 공동묘지 마을. 그 무섭고도 기묘한 동고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마닐라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이곳에선 아주 이색적인 묘지 풍경을 볼 수 있었다. 흙으로 덮는 우리네 봉분과는 달리 인구의 75%가 가톨릭을 믿는 필리핀은 가톨릭식 무덤을 만들어 죽은이를 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산 지 오래됐어요.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죽은 자가 누워있을 무덤 사이사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산 사람들의 흔적들. 그런데 마을을 둘러보던 도중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재롱을 떠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자리였는데. 그들 모자뿐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편안히 앉아있는 곳은 무덤 위. 혹시 무섭지 않을까? 예, 전혀.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두렵지 죽은 사람이 두렵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을엔 대체 몇 명이나 살고 있는 것일까? 1,000명 정도요. 마을에 사는 이들은 전부 돈이 없어 갈 곳을 잃은 극빈층. 각자 사연을 안고 무덤 마을에 모여들었다는 사람들. 이들 중엔 3대에 걸쳐 이곳에 거주하는 가족 또한 있다고. 이뿐만이 아니다. 마을 한편에 사는 카드놀이까지. 필리핀 훌라를 하는 건데 관위가 딱딱해서 지기 좋고 가끔 모여서 카드놀이를 해요. 3, 3, 5 무덤 위에 모여 앉아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이색 풍경. 아이고, 이분은 아주 숙면을 취하시네. 그럼 여기서 궁금증 하나. 다들 이렇게 놀고 자면 돈은 누가 번대요? 담당하는 무덤이 각자 있어요. 무덤 청소와 페인트 칠을 하면 한 달에 2,000 페소 정도 벌어요. 마을 주민 모두 각자 맡은 무덤이 있다는 것. 시간이 날 때마다 살뜰히 관리할 뿐 아니라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도우미로도 활약. 관을 들거나 매장을 하는 등의 일손을 돕고 돈을 벌어 생계를 이어간다고. 그런데 저기 좀 멀리 벽같이 생긴 저것은 무엇일까? 어젯밤 제작진 오금을 저리게 만든 정체불명의 그것. 공동묘지 관리인과 함께 가까이서 확인해보기로 했다. 납골당 같기도 하고.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올린 무덤이에요. 빈민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매장합니다. 공동묘지 자릿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아파트식 무덤. 돈 좀 있는 분들은 땅 위에 한 자리씩 모셔져 주민들의 특별 관리까지 받는다고 하니 공동묘지 내에서도 빈부의 차가 느껴진다. 공동묘지의 무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비석을 만드는 도동 씨. 비석 제작 주문에 따라 작업해요. 거리가 괜찮아요. 일일이 손수 새기는 힘든 작업이라 마을 사람들 모두 꺼리는 직업이라고. 그렇다면 이 으스스하면서도 무서운 공동묘지에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저기가 자는 곳이에요. 보여줄 테니 이리로 와보세요. 아무 곳이나 먼저 눕는 사람이 임주. 여기에 있는 아이들 모두 이 공동묘지에서 나고 자란 공동묘지 동기들. 그렇다 보니 어느 곳보다 편한 곳이 무덤이라고.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공개한 빈키 씨. 마사야, 마사라 뚫럭. 집이 누추하죠.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요. 그래도 빨래터, 침실, 부엌이 따로 있고 사방이 쉴 수 있는 곳이라 좋아요. 비록 무덤 위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눠 활용하고 있는 빈키 씨. 공동묘지 생활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 곳에서나 쉴 수 있다는 것. 제 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세간이 꽤 넉넉해 보인다. 선풍기, 텔레비전, 생활용품 등 있을 건 전부 있어서 불편한 게 없어요. 무덤마을 안에서도 빈부격차는 있었다. 조조 씨의 집은 여느 가정집 못지않은 모습. 그렇다면 또 다른 집들은 어떨까? 이 집은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양초 찌꺼기 같은 것을 넣고 호스로 불어주면 잘 타요. 무덤마을 나름의 취사법은 바로 양초. 이렇게 하면 화력이 더해져서 밥이 빨리 지어진다고. 그날 저녁, 제작진은 취재 도중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들 무덤이 있어서 여기에 사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떠날 수가 없죠. 6살 어린 나이에 먼저 떠나버린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부부. 프리실라 가드너 아주머니 역시 공동묘지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가족이라고 했다. 이 무덤에 우리 할머니 로라가 있어요. 그리운 마음에 아예 묘지 마을에 터를 잡았다는 아주머니. 가끔씩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하고 생각나면 울기도 하고. 이렇듯 무덤 마을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이들에게 있어 편안한 안식처이다.